뒤졌다 이씨. 야 우리 교환하자. 헤드샷. 어 헤드 맞은 걸로 판정 나네. 뭐야? 헤드 이씨야. 하 헤드 맞추는 게 진짜 꿀잼이야. 이게 지금은 PC도 말미 안 됐고 액박이 독점이기 때문에. 몰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풀스 나와서 사면 되지.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무조건 방송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방송이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고 내가 쉬고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액원을 샀고 액원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방송을 하려고. 그리고 나오면 바로 타이트 바로 사서 방송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달라요. 이왕이면 에건이 좀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희망사항인데.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에건 같은 경우는 CD를 안 사주려고 그래. 게임샵이 팔려고 해도, 야 나 헤일로 팔려고 그랬을 때 안 팔면 안 되냐고 물어봤을 때 좀 충격 먹었다니까. 헤일로가 야 영원한 액박의 대표적인 게임이고 진짜 저건데 헤일로를 안 사준다라는 게 좀 걸림 특한 일이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땐 조건이 너무 좋았어.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었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몇 년 동안 트리니티에서 일할 생각. 이건 누가 말하는 거냐? 액수가 차원이 달랐거든. 아 이거 일반 병상가 뭔데? 기회였는데.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벌써 집에 가고 싶어졌어. 지금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소련 시설에 와 있어. 나 같은 용역 직원한테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랍은 이번 주에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코랍도 PC판으로 있습니다. 핵폭탄 제작 같은 끔찍한 거 말이야.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지. 아 지들이 이제 알고 있네. 이 일이 악당을 도우면 어쩔까야. 어 잠깐만, 이거 받으면 꼭 답장해줘. 네트워크의 안전한 채널을 만들어놨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보안이 좀 허술하다는 게 좀 의외이네. 야 근데 이게 저거 아니겠냐? 아직도 있겠어? 이런 젠장.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야 우리 이거 바닥으로 그냥 하나 던져버리자. 이거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가라! 후! 여보세요. 뭐야 이거 장착이 안 돼. 딱. 응? 왔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연결하는 게 아닐까? 어 줄타기네. 우와 이게 줄타기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야. 거기 있어요? 조금 가까이 가야 되네.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서 나와요. 야 왜 이래? 상황이 안 좋다는데? 제이콥 따라서 괜히 한데. 컴파운드 보호 부품 나이스. 저 두 개만 더 모으면 된다. 가자. 소련 애들이 중요한 유물을 이 금관에 보관했다는데 한번 열어보자.
누구 조치 가진 사람 없어? 여기. 야야야야야야야야. 유물은 발견하는 중. 그거 열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 광산에서 나온 거야? 그건 내 거야. 그래. 마지막 보고서를 보니. 어, 나이스 나이스. 완벽하다. 이거 까고요. 하나 더. 추가 병력 나올 테니까. 뭐야, 니 혼자 살면 어떡해. 그렇지. BGM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끝났네. 이거 열려고 했나 얘네들? 아이고. 예, 유튜브로 이어서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방송 와주셔서 여러분들. 또 유맹이니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자, 만들어서 던져버려. 어? 오우씨. 아니 저기 넘어가 왜. 어! 이게 생각보다 이게 나무여서 그런가 불이 잘 붙구만. 야이씨, 이씨 인간적으로 한번 보여줘. 총알 맞죠? 총알 맞 좀 보여주냐고 이 자식들아. 너네만 총알 있어? 형이 맨날 어? 헤드샷 쏘니까 우습지. 안 죽을 거 같지. 너네들 뭐 총 없는 거 같지 내가 어? 어? 내가 총 안 갖고 다니는 거 같지? 어?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폭탄 맞고도 살다니 니가 사람이야? 아, 저게 왜 맞아? 아유, 잘못 눌렀다. 잔잔한 이런 실수도 또 방송의 또 하나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생방송 아니겠습니까? 생방송의 맛이죠? 위로 올라가라네. 야, 근데 이게 나무가 이렇게 물이 붙어가지고 이거. 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게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 어. 됐어. 저런? 와. 이런 게임 방패병 나오면 진짜 빡치는데. 이런 개 같은 거 이씨. 이게 뭐야 이거. 이건 화염병으로 잡으라는 거야 100%. 아 이런. 어. 아니 이거 집어야지. 장전하는 버튼이랑 똑같아. 됐어. 아, 저 한 방에 죽는구나. 어, 얘네도 고맙게도 한 마리씩 나와줘요. 어! 아니 어디서 이런 뒤치기를. 뭐야! 위 하나 또 더 기다리고 있잖아.
우와. 됐어. 개 등짝 스매시. 아, 개 기분 나빠. 그렇게 센 무기로 때리는 것도 아니야. 끝났지 이제 니네. 아 그래? 쟤네들한테 독한살이 들어가겠어? 방패가 딱 있어가지고. 여기 아니야. 어디론가 갈 방법을 찾아야 되나. 아 여기다.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회피해서 잡으세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굳이 회피해서 잡는지 이해가 안 되네. 바로 연달아 잡아주고 제이콥이야? 제이콥이 지금 보니까 대거 칼 이런 거 잘 써. 고마워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저쪽으로 갈 건가요? 에 여기부터는 위험하니까 당신은 돌아가요. 벌써 헤어지면 섭섭하죠. 제이콥 은근히 내가 와주면은 일로 올래요? 그러면서 그럼 빨리 출발하죠. 또 돌아가라네. 아까도 그러더니만 또 그러네. 이 길로 가면 산을 통과할 수 있어요. 소련 사람들이 와서 발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던 길이죠. 이거 친드레예요. 여기서 뭘 발굴했는데요? 아무튼 욕심이 과했죠. 자, 이 뭔가 발굴했다라는 게 중장비와 포격까지 사용하는 바람에 터널도 크게 망가졌고요. 야, 근데 얘가 얘기를 안 해준다. 이쪽은 안전해요. 여기서 그 일했던 노역자들이 위험해졌나? 초조했다 그랬잖아. 아까 읽었을 때는 트리니티와 옛날 유물이 발견된 다음에 소련 사람들이 시작한 일을 끝내려 하겠군요. 아, 아니네. 좀 얘기해 주긴 하네. 불행히도 없어요. 좀 복잡한 얘기예요. 무슨 문제 있어? 일이 밀렸어. 뭐야, 앞에 또 있네? 여기 전선이 완전히 사갔어. 돌려서 연결할게. 좀만 기다려. 저러다 정말 다 무너지겠어요. 소련 사람들 때문에 많은 통로가 무너졌어요. 저 장비들은 섬세한 작업에 맞지 않아요. 몰래 지나가야겠네요. 예. 제이콥 어떻게? 소피아를 찾으라고? 우와, 야 근데 앞에 갈림이 생겼는데 이거 가는 거야 얘는? 야 달려. 와 개 잘 만들었다. 와 그래픽과 씨 그래픽 보소. 저 앞에 적 있어. 위험해. 야 돌이 떨어지기도 전에 몸이 이미 피해 있는데 여 본능적으로 느끼나봐. 이제 생존왕이어가지고 완전히 준비를 해놨어. 몸이 일로 떨어지시오. 그럼 난 피하리다. 제이콥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정도에 죽진 않을 거야 아마. 제이콥 거기 있어요? 들려요? 이 정도면 통신 될만하지 않나? 안 되네. 어쩐다. 어쩐다. 수류탄 없냐? 수류탄? 화염병 만들게 술 없냐? 술? 저 새끼 저거 헬멧을 쓰고 있었구나. 니들은 어? 내일을 보고 살지. 개 같은 거. 형은 오늘만 보고 살아. 저 제어판을 조작해 볼까? 이거 왠지 밀 것 같지 않냐? 그러네. 자, 일단 파밍부터 먼저 다 하고 가는 게 좋아.
할 거 다 하고 가는 거야. 원래 이런 데는 초보들이요. 바로 누르는 거야. 아, 일로 못 가. 이걸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뭐야? 그래서 이걸 밀어서 뭔가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어느 쪽을 밀어야 돼, 이거? 어, 오른쪽 마음에 드네. 아, 이걸 여기 미는 게 맞아. 그 다음 이거를 올라가는 거지. 저기로 가면 되겠어. 뭐야? 쓸모가 있겠어. 컴뱃 나이프. 아, 컴뱃 나이프가 있어야 되는 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야 활성화되는 게 있었거든. 좋았어. 저 밧줄을 끊어볼까? 나라 지금도 센데 더 세졌네. 야, 끊어. 샹. 이것도 끝나? 승강기 사용할 수 없겠어. 위로 올라갈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씨. 야. 아니, 활성화가 두 개가 있길래 끊었더니 씨. 승강기 사용할 수 없겠어. 이렇게 후회할 거면 누르는 버튼을 만들어 주지 말던가. 어쩌라고야. 설마 이거? 이거 테스트 해보겠네 씨. 그러니까 애초에 버튼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떡 있더라고요, 두 개가. 승강기 사용할 수 없겠어. 위로 올라갈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자, 다른 길을 찾으려면 저기 흰색 있지. 어, 저거 느낌 온다. 이게 흰색이기 때문에. 가만 있어봐. 이거를 얘는 아예 아니네. 이쪽은 아예 아니야. 어? 아하, 알았다. 자,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거부터 다시 확실히 한번 알아야겠어. 안 된다, 안 돼. 어, 안 되고. 자, 이거 내려가서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왠지 든다. 한번 과감하게 내려간다. 어,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먼저 가는 거야. 그 다음 이거 잡고, 그 다음 여기서 뭔가 가만 있어봐. 이건 맞아. 이거 잡는 거 맞아. 이거 잡는 거 맞고. 어? 승강기 사용할 수 없겠어. 이거야? 위로 올라갈 다른 길을 찾아야 해. 이거네. 올라가는 거랑 양쪽을 다 활용하는. 소피아를 만나해. 이 보고에 되도록 빨리 답신 바랍니다. 유적을 발견한 뒤 아무런 지시를 못 받았어. 결국 유적 찾았어요. 유적에서 발굴한 보물과 두루마리들을 계속 조사하고 보물과 있습니다. 두루마리? 못 믿겠지만 우리가 전설의 도시 키테치를 발견한 것 같다. 아, 전설의 도시 키테치가 역시 여기에 힌트가 있었구만. 그를 제대로 해석했다면 이 인물은 10세기쯤에 비잔틴 제국에서 도망친 선지자라고 합니다. 맞네, 선지자. 세계 전글에는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일단은 일반 채광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선지자의 진실을 캐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참, 야, 그래도 보고 안 받았는데 기특하다. 아주 기특하게 잘해주네요, 일을. 그치? 근데 왜 선지자의 그 유물 같은 거를, 그 유물을 찾았는데도 왜 아무런 지시를 안 해줬을까? 여기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네. 아, 여기가 키테츠? 아, 그럼 발견했다라는 게 키테츠의 뭐 어디 있다 힌트가 아니라 아예 이 건물 자체가 키테츠라는 거야? 오래된 문을 부숴서라도 어떤 사원 같은 곳으로 들어가려.